너무 예쁘네요. 아우, 정말 이런 데서 술을 먹어도 술이 안 채더라고요. 공기가 좀. 그렇죠. 예. 그게 사실적으로 폭포수 밑이나 바닷가에서 술을 마시면은 예. 음이온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술이 안 채더라고요. 그래서 술이 안 채는데요. 맞아요. 예. 그래서 평소에 소주 한 병이 주량인 사람이 예. 저런 곳에 가면 소주 두 병을 마셔도 끈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내분들과 대화가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술을 먹어도 정신이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채굴이지 않아요. 자, 그리고 오토캠핑장에서 그 좀 더 효과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오토캠핑장의 여행의 스타일이 어떠냐면은 주로 애기 아빠들은 텐트 치죠. 그렇죠. 요리하죠. 설거지하죠. 맞아, 맞아. 애들 관리해야 되죠. 맞아요. 다 합니다. 맞아요. 근데 부인은 정작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냐면은 집에서도 했는데 여기까지 나와서 내가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당신이 오자고 했지 내가 오자고 했냐? 이러면 남자가 할 말이 없어요. 캠핑은 남성분들이 네.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팁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업무를 나눠야 됩니다. 아, 너무 그래서, 또 몰아주긴 안 네. 된다.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는 나무 장작을 주워와라. 그리고 뭐 아내에게는 어떤 일을 하라. 나는 뭘 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애들은 계속 이러고 있고 스마트폰 보고 엄마도 계속 이러고 있고 남자 혼자서 땀 뻘뻘 흘리면서 가고 있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업무를 나눠라. 그래야지 여행을 제대로 같이 가족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저도 팁을 하나 드리면요. 저는 좀 캠핑을 좀 하는데 네. 한 집이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집이 모여서 가면은 캠핑 효과가 맞습니다. 배가 돼요. 아, 그래요? 그래요, 왜냐하면 맞아요. 애들은 애들끼리 놀고 또 여자는 여자들끼리 놀고 남자는 남자들끼리 놀고 아니면 같이 모여 놀고 해가지고 캠핑 혼자 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남자만 고생하고 재미없을 수가 있는데 한 세네 집이 모여서 가면 요즘엔 그런 캠핑 동호회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또 저도 그렇죠. 후배가 뭐 글램핑 요즘엔 또 그랜드 캠핑 네, 해가지고 네. 럭셔리한 캠핑 한다고 그러면 또 여자들이 좋아합니다. 편해요. 비싸요. 엄청 편하죠. 그렇죠. 글램핑은 네. 잘 돼 있어요. 뭐 TV도 비싸요. 있고 뭐 막 잘 되는데 지금 비싼 게 단점이죠. 저는 그 캠핑을 이해하기 어려운 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캠핑 싫어하거든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산에다 텐트 치는 거 엄청 싫어해요. 해군은 네. 좋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탁 선생님이 좀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게 요즘 캠핑 장비는 탁 누르면 펴지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아, 그 자체가. 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개인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주로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캠핑을 해요.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은 자료가 있잖아. 네, 군대에서 자기 향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거를 직접 해보는 거예요. 탁석선 선생님 이기는 사람이 나타나다니. 그걸 이제 가족들이 같이 하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캠핑이. 옛날에 남자들끼리 하는 거였잖아요, 캠핑. KBS